민트님 포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와, 자신감 최고. 네. 가슴을 한 방 맞은 것 같고요. 너무 좋은데요? 배우신가? 사망녀처럼 생기신 것 같아요. 정혜인님 닮으셨어요. 펀칠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버튼 이용창입니다. 왜 웃음버튼이요? 좌우로 서서 웃음버튼입니다. 근데 원래 웃는 상이랑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대표 무대 이은수입니다. 왜 본인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차갑게 생겼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서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랍니다. 알부남이. 수창님 예능 나온 적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러브 캐치요? 아 맞네. 캐치 러브. 리얼 캐치? 네, 저는 웹드라마 리얼타임 러브에 나왔습니다. 리얼 러브타임에서 커플 되셨어요? 리얼타임 러브요? 서브 주연이어가지고 잘 데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사랑을 찾으셔야겠죠? 저는 진짜 인연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도 이제 뜨겁고 리얼한 사랑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핑크님. 네. 브라운님. 네. 옐로우님. 네. 민트님. 네. 저는 아이유님 닮은 눈이 선한 사람을 좋아해요. 패션 이상형은 하늘하늘 꽃무늬 원피스 입는 사람 좋아해요. 네, 저는 좀 이성경 씨 같은 이국적으로 생기신 분 좋아하고요. 패션 이상형은 좀 제니 씨 같은 유니크하고 세련된 스타일 좀 좋아합니다. 지그재그 쇼핑 앱에서 가장 인기 있는 4대 쇼핑몰 모델분들이 나오셨거든요. 지금요? 오, 여기 뒤에? 진짜요? 아, 대박이네. 혹시 지그재그 아세요? 저는 저 알아요. 지그재그 이쪽 왔다리 왔다리. 네, 죄송합니다. 뭐야? 지그재그 어떻게 아세요? TV 광고에 한예슬 씨 나와가지고 좀 돈이 많나 봐요? 한예슬 씨 있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그재그가 뭐죠, 브라운님? 여성 노류를 모아둔 쇼핑 앱입니다. 네, 맞습니다. 1위 앱입니다. 1위요? 1위 쇼핑 앱. 오늘 어떤 쇼핑몰이 나왔냐면 소녀나라, 미팝, 커먼유니크, 한무뮤즈라는 쇼핑몰이 나왔어요. 지그재그 들어가서 하나씩 볼게요. 되게 소녀소녀 하시네요. 캐릭터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요. 이국적이신 스타일인 것 같아서. 여기는 좋지 않아요. 현대 여성? 되게 유니크하세요. 여기는 약간 진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원피스가 많아. 꽃들이 가득하네요. 어느 쇼핑몰이 가장 홍창님 취향인가요? 마지막에 봤던 판문류드 저희가 제일 좋아요. 네. 두 번째 봤던 빅팝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어우, 야, 다 너무 완벽하셔가지고 약간 대학생? 개강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대학생 느낌. 되게 청순하신 것 같아요. 차분하신데 내면에 약간 엣지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느끼셨어요, 그걸? 이 포즈랑 옷 패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러블리한 거 좋아하거든요. 핑키핑키 하시고 일단 너무 합격입니다. 테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찌 아닌가? 저랑 같은 겁니다. 루이비통. 가방에 뭐 들었을 것 같아요? 통 같은 거 들었을 것 같아요. 파우치? 그렇죠. 파우치는 다 들어가 있죠? 립스틱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지, 립스틱이. 세요. 네, 제시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약간 악어 느낌 나요, 악어. 가방에도 약간 가죽이어가지고. 악어병 아니야? 오, 샤넬인데요, 샤넬? 안에 이제 꺼내보면 돈다발 막 들어있을 것 같고. 민트님 무조건 아메리카노 시킬 것 같아요. 샷은 몇 개? 샷 4개. 네, 이제 딸기 라떼. 러블리한 느낌이라. 디저트는 안 드실 것 같나요? 옐로우님 무조건 드실 것 같아요. 맞지? 개인적으로 아인슈페너. 모던한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카페 라떼 같은 거 드실 것 같아요. 바닐라 시럽 추가해가지고. 그럼 바닐라 라떼네. 그렇네. 브라운님 맞나요? 어, 네. 둘 중에 뭐가 맞대요? 아인슈페너 좋아합니다. 핑크는 커피 안 드실 것 같아요. 커피 안 드시고 에이드, 레몬이나 자몽 느낌. 혹시 뭐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못 마십니다. 오. 제가 봤을 때 이제 딸기 스무디를 좋아하지 않을까. 딸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청포도 스무디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무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핑크.
분위기. 너무 미니멀한 느낌이어가지고. 초록색 젤리를 보는 것 같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젤리. 코딱지마 젤리.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브라운 로우. 제가 좋아하는 카페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모던하고 깔끔해서.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나 딸기 케이크 같이 먹고 싶어요. 네. 어떤 아플룩 나왔으면 좋겠어요? 러블리한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하지 않은 절제된. 칵테일 바에서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룩? 네. 술을 좀 하세요? 두 잔 먹으면 갑니다. 뭐야? 하나, 둘, 셋! 오. 오.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다 트렌디하셔가지고. 힙한 음악이 나오는 라운지바 같은 곳을 주로 가실 것 같습니다. 민트님 포즈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턴 해주세요, 턴. 자신감 최고. 네. 가슴을 한 방 맞은 것 같고요. 항상 당당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트위드 자켓을 좋아하거든요. 트위드 느낌이 좀 나서 가로수길에 좀 더 어울리는 느낌? 가방 때문에. 저도 올블랙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체인 좀 특이하잖아요. 홍대 자주 가실 것 같아요. 아이폰을 광고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피크닉 좋아하실 것 같아요. 셔츠가 피크닉 매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강에서 치맥 가는 룩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되게 낯가림 심하시죠? 네, 낯가림 심한 편입니다. 낯가림이 풀리면은 활발하게 방방 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동갑이네요. 누나. 예상하셨듯이 저는 홍대 커플 룩이고요. 올블랙에 약간 실버 매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실버 진짜 좋아해요. 저도요. 저도. 강원도 양양 쪽이 좀 핫한 것 같아서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룩입니다. 클럽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두 분도 혹시 클럽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 여자친구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가야죠. 저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가서 춤은 안 추시나요? 도도새 느낌으로 핸드폰 보고 있을게요. 네, 저도 약간 가오충이어가지고 주머니 손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것이냐? 압구정이나 가로수길 라운지 바에 가는 그런 룩으로 컨셉을 잡아봤고요. 운동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헬스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쵸? 같이 헬스장 다닐 수 있는 남자 정말 좋아해요. 저 이제 벌크업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웨이트해요. 다 자기만의 개성 있고 모두 다 잘 입었는데 솔직히 아직도 못 고르겠어요. 하나, 둘, 셋! 핑크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약했다고 해야 될까? 이뻐요. 이쁜데 제가 스스로 약간 캐주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나 봐요. 하나, 둘, 셋! 브라우니.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옷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딱 붙는 스타일 좋아하세요? 본능적으로 입었습니다. 크롭탑을 입으셨는데도 레이스 디테일이 너무 좋았고 밋밋할 수 있는데 체인 핸드폰 케이스가 저랑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나왔으면 하는 여름 휴가 룩 있으세요? 룩은 아닌데 아이템! 나탄 백이나 나탄 모자? 해변가에서 같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룩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여기가 세다. 벌써 바다에 온 느낌이 나네요. 모래사장에서 같이 뛰고 싶은 룩인 것 같습니다. 휴가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아마 강원도 양양을 가지 않을까. 해운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아까부터 계속 디테일이 좀 좋은데 비스백이 너무 좋아요. 백 그 소재가. 동남아 쪽 가실 것 같아요. 네, 먹거리 사러 다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 이런 거 봤다. 한 송이의 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 송인데? 백송이. 아마 장미꽃 축제 같은 곳에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파티에서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인스타에 찍는 사진이. 약간 칵테일 하나 이렇게 들고 약간 이렇게 찍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 보여주시네요. 피부도 약간 텐하시고 입술은 약간 누드 립, 누드 톤 발리실 것 같고 눈썹 결 살리는 게 있거든요. 미국 누나들이 그릴 때 딱 각지고. 왠지 혼혈일 것 같은데 혼혈인가요? 아까 전에 경상도 분 있으시다고. 접니다. 저도 토종 경상도입니다. 역시 경상도의 힘이죠. 맞나 이가? 되게 눈도 크시고 코도 오똑하실 것 같고 V라인이실 것 같아요. 눈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돌처럼 생기셨을 것 같아요. 마마무, 문별님? 나로 말할 거. 지인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핑크님. 말씀하세요, 지인. 지인. 지금 놀래죠. 지연이라는 친구랑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서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귀여운 상이에요. 입학은 어디일 것 같아요? 입학 민트. 네, 민트. 커먼 유니크는요? 옐로우. 판무 뮤즈는요? 브라운 형님. 판무 뮤즈가 어떤 옷이었죠? 원피스랑 꽃무늬 좀 많은? 브라운 님 맞아요? 바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형 따라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옐로우 님이 커먼 유니크? 네. 소녀나라는요? 핑크 님. 왜요? 소녀 소녀합니다. 네, 소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브라운님. 브라운님의 그 착장에 그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어요. 1라운드 때는 되게 러블리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끌렸는데 제 2라운드에는 민트님의 당당함과 거침없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이끌었고요. 자, 이제 3라운드. 빈티지함과 러블리함 그 두 개가 배합이 돼가지고 저의 마음을 확정시킨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오! 아,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아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솔입니다. 두 분이 계속 워스트로 두 번이나 봐주세요. 두 분 패션 어때요? 한번 봐주세요. 워스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립팝 모델 양소연입니다. 옷 스타일도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더 엄청 센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부드러우신데요, 느낌? 아무도 안 무서워요, 이제. 무서운 여자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팬무뮤즈 모델 김현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더 이쁘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아, 인스타 봤을 때 사막용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막용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패션 모델이시거든요. 두 모델 포즈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서. 등을 맞대볼까요? 네. 귀여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먼 유니크 모델 소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 이미지가 조금 다르죠? 와, 완전 다른데요? 청순은 생각했는데 완전 몽환적이세요. 좋습니다. 아, 근데 조금 이상형이랑 좀 제가 다른 것 같아서 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아주 하늘하늘 이런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원래 그 본인의 머리와 가슴은 다르죠. 다른 거. 다릅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다르다는 거. 좋은 머리네요. 아, 가슴이네요. 좋은. 어떤 포즈 많이 하세요? 어디로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하나, 둘, 셋!